예로부터 제주에서 드물게 소금밭이 있어서 엄장녀라 불리웠던 애월읍 구엄리. 4.3 당시 상하동으로 구성됐던 해변 마을이었다. 4.3 발발 전부터 구엄리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대한청년단이 조직될 정도로 우익 성향이 강한 마을이었다.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32명. 무장대에 가담하거나 입산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토벌대로 인한 피해보다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많다. 하지만 4.3 발발 전까지 구엄리는 조, 콩, 보리 농사를 짓던 순박한 마을이었다. 여기 인구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한 800명 내외고 가구 수로는 약 이 170, 80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하동이 분포는 이 꼭 비슷한 이러한 이 인구 밀도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이 상동에는 송씨 가문이 많이 살고 하동에는 고씨, 양씨 가문이 많이 산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발발 전 마을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마을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청년단과 건국준비위원회 등 우익단체와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단체의 갈등이 분분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청년단이 삐라를 뿌린 좌익 사람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보복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4월 3일 이전의 분위기가 그 대한청년단하고 건준하고 남로당하고 이렇게 그 대한청년단하고 건준은 이제 같은 계열이고 남로당은 또 별도인데 여기 구엄에는 남로당원이라는 그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자꾸 비라를 붙이니까, 비라를 붙이니까 그 대동청년단에서 그거를 만류했지. 만류하는 뒤 밤에 그 자꾸 붙이니까 그걸 잡으려고 대한청년단에서 순찰을 노리다 보니까 하나 나타난단 말이오. 그것을 잡아서 조금 때린 것이 그것이 그 화근이 돼가지고 그날 바로 그 남로당 본부에 연락이 돼서 거기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저 이제 노인정 거기 터가 그것이 그 안으로 거기 도당집 조그마한 도당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회당이었어. 우리 구엄에 공회당으로 전부 그 당시에 누구를 전부 불러간 거예요. 그 폭행 사건이 나와서 얼마 없어가지고 사상 사건이 났거든요. 당시 분위기는 서로 세력을 확장하던 때라 그다지 험악하지 않았다. 당시 구타 사건 현장에 있었던 75세 송정근 씨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리민회관인데 거기에 다 집합시켜놓고 그냥 그 우익진영에 활약하던 사람들 한 10여 명 막 끌어다 다 데려다가 그냥 때리는 사람은 때리고 또 걔도 그 당시에는 얼마 맞도 않고 그냥 과히 맞지는 않는데 때리진 않았습니다. 저도 만류도 해보고 그 백창원 씨가 저가 잘 아니까 예. 뭐. 아이고 형님 이거 뭔 짓이고 했냐. 아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해도 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사람이 좀 대화로서 좀 서로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지 사상적으로가 사상 나쁘다고 해서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일정시대부터 저 친일파라고 해서 있어. 일본 놈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하고 이렇게 근데 그걸 그런 것을 탓하면서 그냥 48년 4월 3일 봉화불과 함께 대한청년단 본부가 있었던 구엄리에도 무장대의 습격이 감행됐다. 구엄을 습격한 무장대는 횃불을 앞세우고 마을을 불태우며
죽창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날 구엄리는 대한청년단 본부를 비롯한 우익 인사들이 주요 목표가 됐고 그들 집은 물론 마을 주민 4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이곳이 4월 3일 날 첫 습격을 당한 이곳인데 이곳이 그 집이 초가집 두 채가 있었는데 대한청년단 간판을 내달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었기 때문에 4월 3일 날 여기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월 3일 날 새벽에 습격해서 여기 집 이 두 채가 전부 이 전소되고 이 밑으로 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이 울다리 저쪽에 현재는 이 슬라브 집이 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보리대라든지 여기 이 누리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불길이 위로 번질까 봐서 위로 불길을 가는 것을 이 차단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멍석을 이 지붕 위로 올리고 그 당시는 전부 이 오줌통을 받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오줌으로 전부 이 불길을 잡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인명피해는 대한청년단 단장이 문영백 씨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집이 여기서 약 250m 동쪽에 위치한 제일 이 동쪽으로 이 첫 집인데 거기에 그 따님 두 분이 희생을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날 희생된 마을 주민은 대한청년단 간부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문기찬과 그의 사촌인 문창순 그리고 문영백의 두 딸이었다. 문기찬 씨, 그 사람이 대동청년단 그 간부고 또 문창순이라고 그건 같은 일자 사촌 형제인데 그 습격 들어가지고 뭘 하니까 그냥 그 좀 사촌 형도 그 도엘라고 나왔다가 그 잡힌 거예요. 그래서 끌고 어딜 갔느냐면 그 당시에는 동길이 지금 하기 1, 2 그 진란력도 고랑챙이 가서 죽은 걸 우리가 시체 찾아가지고 좀 몰라면서 했는데 죽기는 어떻게 죽었느냐면 여기 꽃가위로 여기를 맞아서 죽었어. 문영백 씨 딸 형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부 20세 미만인데 어머니가 내일 저녁 제사니까 그저 빙떡 있잖아요. 그 제사에 쓰려고 빙떡을 아자서 지지는데 거기에 형제가 앉아가지고 그거 하나나 얻어먹으려고 앉았다가 당했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무장대의 1차 습격 당시 불을 끌어 나섰다가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다. 송덕찬에 붙인 송영호는 그날 입은 부상으로 힘들게 고생하다 생을 마감했다. 와서 그 불 붙인 그 사람들은 벌써 한 100m 이상 후퇴해서 저쪽으로 나가버렸고 보니까 아버지가 머리는 망치로 아마 맞은 것 같았고 그 내중에 그 도립병원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본 겁니다만은 이 엉덩이는 죽창으로 말입니다. 몇 군데 쏴버리니까 완전히 실신 상태에 돼가지고 아침 6시쯤에 동네 사람들을 빌어가지고 제주도 그 당시는 도립병원이죠. 중환자실에 와서 입원해가지고 한 6개월 치료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더라도
신체의 모든 부위가 자유스럽지 못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불도 붙여버리니까 몇 가구 전소도 됐고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가 왔으니까 큰 방화는 없었죠. 4.3 사건 때는. 48년 4월 3일에 있었던 무장대의 습격은 구엄리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경악과 충격이었다. 1차 습격 이후 마을 주민들은 무장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고 순번을 정해 보초를 서는 등 마을 방어에 적극 나섰다. 우리 구엄은 서쪽으로는 중엄이 있으니까 중엄하고는 그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하고 같이 좀 우익진영으로 같이 손잡고 나갔으니까 중엄으로는 성을 안 쌓거든요. 이 왜냐하면 가면 하기 쪽 동쪽으로 들어오는 그 폭도들만 방비하려고 해야죠. 이 동쪽으로만 전부 성을 쌓습니다. 쌓는데 동쪽으로 성문이 몇 개 있었는 거니까 신장로 가기 전에 성문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불황민이라든가 외길 사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문이 딱 세 군데.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는 우리가 그때 하루 전하게 10명, 15명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매일 4시간, 2시간에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순찰막을 짓어가지고 거기에 누워 자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경비를 서집, 보초를 서집지게. 1차 습격 이후 마을 주민들은 죽창으로 무장하고 방어에 나섰을 뿐 아니라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투신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75세 고재윤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다. 우리 구엄의 대동 청년 단원들이 밤에 잠을 마음넣어서 못 자니까 그 카본 그 집터에 거기를 그 초소 본부로 해가지고 그 자꾸 순찰하고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창을 다 각자가 만들어가지고 그놈 하나 짚어서 그거 무슨 용이 있느냐 이거지. 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마을을 지키다가 몇몇 그 경찰에 갈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수합을 해서 경찰에 12명이 그냥 들어갔어요. 나도 그때 같이 가서 한 5년간 근무하다가 군대에 가버렸지만. 4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을 기해 무장대의 2차 습격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례차례 불을 지르며 마을을 공격한 무장대는 총과 죽창을 앞세우고 무차별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다. 고인옥 할아버지의 부모님 또한 이날 희생됐다. 그 당시에 두 번째 와가지고 저놈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 집집마다 불 붙여버리고 우리 이건 그 불 붙여본 후에 와서 지서서 살고 있었나는 이 동쪽에 저 그까지 불붙어 왔지. 저는 우리 부친네는 저 그까지 불붙어 왔는데 몇 집이냐 하면은 한 그 불 켜는 것이 지붕에 가지로 갖다 불 지르는 거야. 그것이 예래덕 분 질러서 이 할머니 저 옛떠른이라서 그 이불 자리 같은 거에 문세 같은 거에 이것을 곱질하고 당신 이제 호상 같은 거 곱질하고 그 굴목 옛날 굴목이라고 해서 온돌방 거기에 그 고불에 고아시피 지진 앞이니까 얻어와가지고 잘 저놈들 와서 잘 배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고문이가 혹은 그놈들한테 앉혀가지고 철장이
말씨는 대강 생각해보면 아홉 반디 찍어서 하죠, 철장을. 그러니까 철장을 찔러가지고 이제 옷 주고 모시고 그 할망을 이제 어디 요 중엄에 중엄리 거기에 인연이 있는 사람네 집이 밖거리가 있었죠, 집이. 거기 달에다가 그때 이사를 하면은 야미로 해가지고 어떤 업무중을 해보지 않습니까? 계속 헐서시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좋지 않아가지고 임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그때 아버지는 철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 어디 독한디 뭐 저놈들 총으로 들러버려가지고 머리를 상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머리를 그놈들 당시 군역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박인화도 무장대의 습격으로 희생됐다. 우리가 일본에서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어머니가 모든 여성단체에서 이 모든 미싱 같은 거나 모든 그런 거를 개조하면서 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밑에가 김운나 씨라고 이제 청년의 간부였습니다. 그냥 우리 둘 집을 하나의 목적을 잡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보초 살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자간에 있다가 이 불붙여가니까 이제 헛소시 피신한다는 것이 이제 옛날 그 통서라고 해. 이 돼지 기른 장소에 가다가 여기서 여기 저 옛날에 누리라고 해서 보리대를 막 이제 쌓았습니다, 여기. 거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군인 네 사람 오고 또 잡당에 폭도가 한 7명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그만 막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여기 저 동네 고재윤 씨 부친이 여기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고 하다가 하니까 나오다 보니까 뭐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폭도들이 그냥 확 찔리니까 또 저 역시도 이제 철장으로 이제 찔리 하니까 나는 군인이 그때 말려서 이제 나는 살아났죠. 여기서 이제 이 동네 분들 많이 숨었다가 이제 불 붙여가니까 일로 뛰다가 또 총마장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바다 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길 밖으로 나가보니까 군이 한 50명 있었고 잡담들이 뭐 말이 없습니다. 여자 남자 없이 그냥 뭐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잡담들이. 그래서 전체가 한 몇 명 정도 보였습니다. 예, 산에서 와서 이리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이 양식을 틀어서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죽이는 사람 있었고. 당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남아있던 양창순의 조모 강인의와 장모 이춘생도 이날 죽창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보초 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총소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쪽은 그 총이 없고 보니까 무사가지고 이제 그 사내놈들이 그 날려들어가니까 보초 사는 우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 쪽에 그 음덕으로 가가지고 다 숨어버리고 집에 있는 할머니라든가 늙신이 아이들은 미리 약간 사내놈들이 왔으니까 곱도록히 숨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 듣고 우리들은 이제 저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음덕에 전부 숨었고 그놈들은 와가지고 불악간에 들어와가지고 매 집이
들어다니면서 그 죽창 갖고 사람 있으면 안 있는 대로 그다 찔러 죽여버리고 또 이제 그 불도 태워버리고 집에 불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발견 나와 보니까 할머니는 이 아빠신 그 죽창으로 맞아가지고 돌아가셔 버렸고 또 이제 장모님은 이두연이 처라고 해가지고 이두연이 처에 그게 이두연이 처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모 그것도 우리 같은 반입니다. 그, 그 이두연이 처가 아기 빼 맞춰가지고 아기를 해산하는데 아기 빼 맞춰가지고 아기 나는 그 나는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것을 그 산모를 도와주려고 허다서 거기에서 이제 곱도 못하고 예, 거기에서 같이 그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48년 음력 11월 19일 무장대의 2차 습격으로 구엄녀의 집은 대부분 불타버렸고 23명이 죄 없이 죽었다. 당시 16이었던 구엄초등학교 급사 김여조도 억울한 희생자였다. 저 급서로 취직하다가 그 그날 지나 당번이었어요. 이게. 거기 숙직하다가 그 그때 선생님 한 사람하고 아마 급서 둘일 겁니다. 이제 숙직하다가 이 폭도들이 습격 오니까 그 마리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전부 그때는 목조 집이었으니까 그 불 질를 줄은 몰랐어요. 그래 아마 마리 밑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불 질러버리니까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이런 공기통이 있었어요. 그 마루 밑으로의 밖으로의 공기들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머리만 내민 사람도 있고 머리만 내밀어 가지고 나올라다가 좁아서 못 나오고 그래 그때 돌아간 분도 있고 세 사람이 돌아갔었는데 이 전부 몸통 빼기 안 남았어요. 팔다리는 다 타버리고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보초를 서던 이창순도 습격에 대항하다 변을 당했다. 숙직 아니고 길에 나가서 그냥 빡치던 숙직하다 나간 벌거라는 뭔 능턴 벌거라가나네 십적 드럼전에 이제 왈칵 나가 그 숙직하는 사람이 나가라는 게 마주 그간 대양하다 총화진 갈 거야. 아기들은 집이 내버리고 그러면 집이 없는 불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바로 나가 죽여버려 죽은 채도 몰라 놈이 아무 사람은 죽어지면 강불하는 난 놈 불길에 허벅진 등기단에 간부는 죽어버리십니다. 그냥 헌번 이용하는 말도 없이 죽어버리는 말은 걸어봤을까 무슨 돈은 헌번 못했을까 어떤 삶에 이르러 어떤 줄인지 그러니까 숙녀들은 요디 입주사 딴 오란들 할망 죽었지나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래도 좋다고 하면 그냥 띵 돌아뜨리다. 그냥 난 더 못할 그 말 걸어 난 더 못할 말도 못 걸어봤었다. 말 걸으면 어떡합니까? 금장 당한디. 이창순뿐만 아니라 같이 보초를 서던 김여훈 등도 무참히 희생됐다. 그분이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있다가 죽었습니다. 저 용운영목에서 조그만 못이 있었는데 같이 그 민보단으로 그냥 거기 저 보초 사다가 여기 오라서 이제 우리 친구가 죽으니까 우리는 저 남쪽으로 저 목에 가서 담염에 돌담 밑에 숨었는데 그냥 아 이리 오라고 하니까 오도 않고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한 일곱 여덟 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웃담 옆에 이렇게 있었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쏜 총 그냥 직통 맞아서 그냥 여기 맞아서 그냥 죽었는데 용목에서 저희 친구 참 두 분이 죽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냥 학교가 그냥 자고
고추 사고 있는데 그냥 불이 빨강게 피어서 어떤 일인가 해서 뭐 총소리도 안 나고 있어. 아 이거 폭도들이 들어왔구나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대담하게 전부 피상해서 이제 유복에 올라서 기다리는데 당신은 뭐 무장이 있습니까? 대참 요거 하나 가지고 그저 경비했는데 폭도들이 유복에 와서 그냥 요디기가 50m도 안 된데 그냥 저희 친구들이 그냥 좀 저 동네는 불이 말랑하고 그냥 전부 그냥 불 저 다 새로 지었습니다. 전부 불타버려서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그 친구는 저 참 일본에서 저희하고 참 중학교 다닐 때다가 참 둘도 없는 친구 참 두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지붕에 올라가서 막 울르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 하면서 이제 제가 가서 구하겠습니다 하고 우르다가 그냥 총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는데 김여운 씨라고 해서 예. 그날 그의 동생도 무참히 희생됐다. 우리 동생인데 17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민방위도 어렵고 해서 못 사고 집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계셨는데 갑자기 그냥 습격당해서 그냥 잡아다가 저 지금 보이는 저 대화 저기에서 총으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아버렸는데 십자가로 쏘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억울하게 뭐 이유 없이 뭐 무슨 뭐 우리 가족이 어떠한 뭐 공산당이거나 뭐 우익진영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한데 그날이 여기만이 불부터 심하지만 하동도 이제 몇 가구 이제 불이 발광해서 이제 예, 결국 날이 새고 보니까 참 제주 경찰서에서 오라서 조사 나왔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일일이 시체도 다 확인하고 그날 죽은 사람들이 23명입니다. 예, 11월 19일 날. 48년 음력 11월 19일 예고치 못한 무장대의 습격에 파장은 컸다. 당시 애월지사의 관할 구역이었던 구엄리. 하지만 소식을 접하고 출동한 경찰과 군을 무장대가 저지해버림으로써 예상보다 인명피해는 컸다. 그 당시에 애월지사 근무하던 문익도 그 경사가 우리 구엄 습격 대습격을 받았다고 연락이 되니까 저 귀덕 주둔헌 탁중이 중대장 앞에 가가지고 좀 응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탁중이한테 부탁하니까 탁중이가 그때 발격포를 실고 구엄대로 오다가 저 자원당이라고 있잖아. 자원당 차 못 도매 저 그 옛날은 이렇게 동산 올라오게 돼놨어. 그 신장로가 거기서 폭도한테 차 습격 받아가지고 문익도 경사도 죽고 탁중이네 다 죽었지. 저는 그때 군인 12명인가 6명 오다가 전멸당하고 또 동쪽으로는 외도 초등학교에 이중대인가 거기 주둔했는데 거기에서 또 응원 오다가 그 관전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술공장이 있어. 거기를 넘지 못해서 거기에서 습격 받아가지고 후퇴했단 말이야. 그 이중대가 기억하니까 우리 구엄은 고립돼서 많이 습격을 많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 이중대인가 몇 중대가 그 뒤를 따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토벌 작전을 하는데 하나 못 잡았어요. 다 도망가고.
무장대의 2차 습격은 23명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낳았다. 올해 73세 송옥렬 할머니 그리고 동생 송옥률 할머니는 48년 음력 11월 19일 입은 총상으로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저 밥 먹자마자 꽁 마취리들 잘 나옵니다. 그냥 꽁 마취리 만나서 가거든. 아, 꽁 저 마취리 사람들 나왔죠. 막 영원하니 다다닥 거기 소리 난 게 허공수는 뭐 막 집취하지 뭐 대롱에다 여기 불붙은 저 대롱에다 기름 안에 영에네 심진 안에 영 막 걸던 붙은 사람들이 뭐 귀하지를 막 그냥 일로 역 절로 확 절로 확 하는데 얜 아구 허목령 나와가 나니 이년 죽여라 경인데 성은 이미 저 집 바깥에 나간 때 그때 팡 하는 소리 난 게 성님은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쓰러져 불고 얜 나 나가는데 이년 죽여라 한데 그냥 불 붙이는데 막 와랑 하는데 그냥 새도 막 불 붙다 다락다락 불 떨어져가 난 그냥 막 와들랑 하면 들러캐네 이제는 나가는 끄서 나가고 그놈들이 끄서 나가고 그 나음 나머지는 뭐 귀하지마다 그냥 대롱마다 그냥 불을 막 붙였는데 우리가 이 구엄의 이 동 가운데 동네가 저 들어가는 입구다 게 우리가 살아난 동네가 우동산이라고 거기 당 동네 줄이 당 할망대 있는 그 동네인데 경이 막 들어와니 그냥 와르르 하게 온디 뭐 한 우리 그냥 나눈에 얼른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 집 안에 온 것이 한 19명이 와서 19명이 덜 죽었지나 막 오란 탁 하고 콱콱콱 죽었는데 처음에 찔릴 때까지 나라정에 말자라가 난 막 기절해보나 어떤 현출이 몰라 줄이 몰라 그러는데 서히 다가와 명 팍팍 하는디 총알이 어디서 이러면 좀 변하네 그냥 철창으로 막 찔러 철창으로 영 찔러난 여기가 피로 영 막 문들락 여기 가본 다음에 나 떨어지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누워있으나니 말진 얘기하는 거 보라니 피로 이 머리로 그냥 막 둘둘하긴 하고 여기 한번 팍 뚫은지는 않은데 여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들어가네 이제 말지에 그 사람들 분안에 호루력이 확 하게 분안에 그 사람들이 그냥 얼추에 그냥 어르세에 그냥 확 하게 그 사람들이 다 집 앞에 나가버렸지 그 저 호루력이 부는 소리는 나도 그 기절 헐분 난 잘 몰라본디 그냥 호루력이 불어 나가버렸지 깬 일어난 깨난 분안 뭐 집도 다 살라져 버려가고 요만이만 그 옛날 그 초가집이라거나 요만이 남았고 다 살라져버리고 우리 집만 아니고 그 동네 전체가 그냥 저 오랜 집은 오래 있고 짓은 지 얼마 안 된 집은 막 살라져가지고 이제 얼마 없은 거라 성도 이디 일로 허연에 화문으로 허연 일로 나가보나니 그 양쪽에 허연 묻고 경연 살아간 게 병원을 못 간 거라 말이지 조금 치료형 사람이 덜 고생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말만 잘못해도 그냥 빨개들이 왕 다 죽여버리고 할 때나니 심장뇌에 가지 못해요 마음대로 병이 났었다게 병이 났다 그 1년 8개월을 가만히 자리에서 누운 숟갈로 밥을 먹였기도 살아났었다게 죽지 않고 53년 전, 아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 송옥률, 송옥렬 할머니는 아직도 그 끔찍한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사기만 하면 쓰러진 것 같아요. 남은 모르고. 이런 사기만 하면 쓰러지고 너무 일년에 가도 영 오늘 같은 날에 영 안장 노는 이유가 일을 못해가서 일어서 쓰러지고
걷질 못해요. 걷질 못합니다. 이 손도 쫙거리고 그 이 뒤는 이제서 뭐 요 어디 신장로에 한 몇 자고 건네도 걸로 웬 움직일 수가 없어 마시고. 죽음보다 못한 고통으로 53년을 보냈다. 그리고 한날 한시 23명의 마을 주민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양창순 할아버지는 무장대가 구엄리를 우익마을로 단정했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그 이유에는 건 단지 우리 구엄사람들은 그때는 우선 법을 지켜야 된다. 단지 이것뿐이고 그렇게 뭐 그 산의 사람들을 가져다가 뭐 식물에 댕기거나 뭐 잡으러 댕기거나 이렇게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구엄에서는 왜 그러냐면 절대 이 저 구엄 사람들은 산에 또 올라가 본 일도 없고 올라가도 않고 흐멀리도 않고 왜냐면 법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대로 그냥 온순하게만 집에서 자라는데 사람을 격려한 것은 자기네와 같이 그 산에 올라온다든가 또 먹을 것을 다 해준다든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엄을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무장대의 1, 2차 습격으로 가옥전소는 물론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구엄리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다. 해가 지나도 마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49년, 50년에도 마을 주민의 희생이 이어졌던 것이다. 2차 습격 후 무장대 연락책으로 오인받아 강인하와 그의 시동생 송상돈이 경찰에 잡혀간 후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원래 좀 친녀의 상기가 되고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은 일본에 출타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시어머니 밑에서 늘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친정에 자주 놔두려 있는데 그때 그 사람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게 이제 그 후에 이제 항시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12월 19일 날 그 습격이 있어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하필 그 친정이 아마도 그 부모 친정 아버지 재선 문양 같은 데다 해서 갔다 왔는데 그 연락처로 이제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그 송상돈이라고 한 것은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그 저하고 좀 갑자입니다만 했는데 공부를 최고 뭐 국민학교 때나 여기 좀 잘했고 언제나 우승을 탔고 이렇게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해서 이제 그 방학에 내려왔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둘이 이제 잡아갔는데 그게 이제 뭐 조건부는 뭐 아무런 조건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 뭐 자익진영의 그 뭐 연락처로 이제 서로 연락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우익진영에서 아마도 끌어간 모양입니다. 끌어가서 뭐 그 후에 소식은 뭐 행불되고 도저히 뭐 우리가 뭐 추상적이지 뭐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어느 시체 어디 뭐 형무소에 갔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일부에는 그 수장됐다는 그것이 그 설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신엄에 그 사람이 경찰서에 그 검사로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사람도 좀 자익운동을 처음은 우익으로 하다가 자익운동으로 결국 사상이 좀 뒤바뀌어서 이제 하다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엄의 영 이리저리에서 이제 그 두 분도 수장됐다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 그 시에 임시 피신에서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저 관덕정에서 만났는데 아이 저 자네 일가 사람인데 두 사람도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해서 수장됐다는 이런 무엇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말 길이 없다고 이렇게. 그 수장된 그 위치라든지 어디는? 아 그런 것도 일절 바로 이 저 제주시 그 뭐 앞바다라고 하니까 뭐 어딘지 배실은 가서 그대로 경찰 그 당시에 그 경비정을 비슷한 이제 그런 있는데 그 태우고 가서 뭐 돌다람에서 들이쳤다는 설도 있고 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말썽이 나왔습니다. 올해 65인 전음송의 형 전사만도 마포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됐다. 님이 아마 해방되니까 일본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왔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왔는데 제가 어린 때 보니까 그 막 저보다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 이따가 갑박이 그 형님이 한 1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육지 형무소로 갔다고 해서 어머님이 그 마포 형무소인가 서울 마포 형무소 로 가서 아마 면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형님이 저희 알기로는 22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후에 6.25가 터지니까 형님이 행방불명을 돼서 제가 형님 그 생일날로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48년 음력 4월 3일과 음력 11월 19일에 있었던 무장대의 습격. 두 차례의 습격으로 30여 명이 끔찍하게 희생된 애월읍 구엄리. 쭉쭉 뻗은 신장로가 들어서고 돌담이 정겹게 이어진 구엄리의 모습에선 53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4.3의 처참한 잿더미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4.3의 총상을 입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의지할 자식마저 없이 평생을 보내온 송옥렬 할머니. 할머니의 무너진 발걸음에는 4.3이 핥히고 간 처참한 역사가 구엄에 흘러간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